타돈 2006년 YG 엔터테인먼트에서 5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빅뱅으로 데뷔해 거짓말, 하루하루, 판타스틱 베이비, 뱅뱅뱅, 루저 맨정신 등 수많은 곡을 히트시키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독보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특히 2007년에서 2010년 시절에는 뛰어난 비주얼과 개성 있는 목소리로 남자 아이돌 중 가장 많은 인지도를 보유한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2월에 탑이 입대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7년 6월 1일 채널A는 탑이 대마초 흡입 혐의로 경찰 조사 중이라는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모발 검사로 이미 양성 판정이 나온 상태이며 상습적으로 했었는지에 대해 집중 수사를 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가수를 지망했던 연습생 한서희와 본인의 자택에서 4차례 대마를 흡입했습니다. 검찰은 두 차례는 대마초 형태, 남은 두 차례는 액상 형태로 된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대마 흡연이 보도되기 이전인 5월 30일에 탑은 3박 4일 일정으로 정기 외박을 신청했고 채널A는 탑이 정기 외박 중일 때 기사 보도를 했습니다. 탑이 소속되어 있던 서울경찰학대 측에서는 현재 탑은 휴가 중인 상태며 사태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탑의 대마 흡연은 다른 연예인들의 유사 사건에 비해 더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모발 검사 결과는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널A에서 최초 보도한 시점에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이미 마약 검사를 받은 후에 휴가를 신청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멤버인 지드래곤이 대마초를 흡입한 사건이 있었는데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 더 큰 공분을 샀습니다. 게다가 탑이 군복무를 하던 도중 기사 보도가 나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YG의 주장과는 달리 경찰은 탑이 전자담배를 피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계속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가중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2017년 6월 4일 오전에 탑은 자필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6월 5일 불구속 기소가 결정되었습니다. 불구속 기소가 결정된 당일 사기동단 42중대로 전입한 탑은 소대에서 대기하다 오후 10시경 평소 복용하던 신경안정제 개통의 처방약을 복용하고 취침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탑이 계속해서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자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로 후송했으며 입원한 지 4일 만에 퇴원했다고 합니다. 탑은 총 4차례 대마초 흡연 사실을 인정했으며 2017년 6월 29일 검찰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28일 자로 육군에서 보충역 판정을 내림에 따라 탑은 의경에서 강제 전역됐으며 잔여 기간 동안 용산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습니다. 마지막 출근을 위해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용산공예관으로 출근을 한 탑은 매니저 측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 여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편 탑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한국에서는 활동을 하지 않겠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